형님 시동 좀 꺼보시겠어요? 예? 시동 꺼보시겠어요? 누구세요? 시동 꺼봐요. 네. 보험 들어져 있어요? 아니 이거 폐지돼가지고. 맞죠? 네. 이거 좀 세어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방금 주행한 거 촬영됐거든요. 네. 이거 제 아는 동생 거여가지고. 아 그래 기다려보세요. 네. 여보세요. 남포동 상꼼장어집 백악선 방향에 오토바이 요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경합. 예. 건너편에 요 흰색 PCX 오토바이 방금 제가 일단은 데리고 있거든요. 방금 아까 순마 왔다가 갔던 위치입니다. 거기 삼성전자 있고요. 예. 예. 지하 쇼핑센터 14번 출구 앞입니다. 남포 지하 쇼핑센터 14번 출구 앞이요. 예, 방금 직원들 출동했다가 갔던 그 위치거든요. 예. 직원들 왔다가 아까 방금 순찰차 퇴거했던 그장 흰색 PCX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경합이요. 예, 보험도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두 개의 경합입니다. 예. 주행 방금 체증 다 해놨거든요. 예. 예. 어디서부터 타고 오셨어요? 저 그 탑텐 어딘지 아세요? 탑텐이 어딥니까? 옷가게. 언제부터 타셨어요 이거? 방금 타고 온 거예요. 아는 동생 거라 했는데 요거 차량 그 뭐고 저거 폐지 증명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 차량인데 원래 그 사장님이 그걸 들고 있어요 서류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달 차량인데 요게 달려있는데 배달 차량이라고요? 네. 등받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 다 끝내서 이걸 단 거예요. 지금은 배달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경찰관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통화를 요청하셔가지고. 아 예. 오토바이 요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랑 관리법 위반. 요거 주행하는 거 체증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신고 드렸거든요. 네, 그 신고하실 때 지금 같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같이 있습니다. 요거 운전자 인상 차기 저 흰색깔 바지에
위에 상의는 초록색깔 맨투맨 후드 입고 있죠. 그럼 출동할게.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주급으로 매동 요망드립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이제 용도로 가려고 했어요. 집이 용동갑네. 맞아요. 지금 대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용도는 무슨 일로 가시는 길입니까? 애들 있어가지고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뛰셔도 저 100m 11초 나오고 1000m 3분 13초 뛰거든요. 아, 도망갈 생각 없습니다, 저는. 예. 일단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담배 한 대 피워야 될까요, 저기? 같이 가시죠. 앉아서 피시죠. 네. 신분증은 있습니까? 아니, 안 들고 왔어요. 담배 피신다면서요? 안 피려고. 안 피실 거면 요 앉아 계시죠. 뭐 내 도망갈지 누가 압니까? 여기도 앉아 계시죠. 예, 지금 날때 사파리 어째 되십니까? 순마 지금 사파리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아까 방금 요거 오토바이 자간법이랑 자손법 위반 경합된 거 신고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웬, 예. 이분 신분증이 없다 해가지고.